남편에게서 온 전화를 해맑게 받는 유리 엄마. 하지만 야근 때문에 늦게 들어온다는 전화에 엄마의 표정은 굳어집니다. 남편을 위해 준비해둔 식사가 쓸모 없어졌기 때문이죠. 유리 엄마는 저녁 차리기 전에 전화하지 그랬냐며 애꿎은 토끼 인형을 팹니다. 그 무렵 만화 보던 유리도 왠지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데 엔딩이 마음에 안 든다는 사소한 이유로 토끼 인형을 패기 시작하는 유리. 그날 저녁 하늘엔 새빨갛게 붉은 달이 떠 있는데 유리는 뒤척이다가 목이 마르다며 잠에서 깨고 물을 마시러 1층 부엌으로 내려가는데요. 부엌 앞 거실에서 믿지 못할 광경을 보게 됩니다. 유리는 깜짝 놀라 엄마를 깨워서 내려오고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는 유리와 유리 엄마. 엄마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믿을 수 없다며 주저앉고 공포심 때문에 숨소리도 내지 못하고 있는데 토끼 인형은 반짝거리는 스푼을 통해 유리 모녀를 보게 되고 기괴하게 머리를 돌리며 말을 거는 인형. 그러더니 유리와 유리 엄마를 향해 터덜터덜 걸어갑니다. 유리 모녀는 겁에 질려서 부둥켜 안고 덜덜 떨고 있는데 토끼는 날 때릴 때의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어디 갔냐고 물으면서 유리 모녀를 장난감 다루듯 두 손에 움켜쥐지만 이내 겁에 질린 두 사람을 풀어주곤 자신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합니다. 유리는 토끼의 어깨를 주무르고 있고 유리 엄마는 토끼에게 주스를 대접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당근 주스가 아니라면서 내팽개치는 샌드백 토끼. 결국 시중이 마음에 안 든 토끼는 두 사람을 짓이기 시작하는데 그 순간 죄송하다고 외치면서 잠에서 깬 유리. 유리는 너무 무서운 꿈이었다며 1층으로 내려가고 식탁 앞에 인형이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리는 엄마에게 토끼 인형이 왜 의자에 앉아있는 거냐고 묻는데 멍한 표정으로 가끔은 인형에게 주스 한 잔 주는 것도 좋을 거라는 엄마. 유리는 어젯밤 꿈이 생각났는지 기괴하게 앉아있는 인형에게 다가가서 진짜 인형이 맞는지 인형의 팔을 몇 번 흔드는데 그 순간 인형이 넘어지면서 인형 아래에 깔린 유리. 하지만 엄마는 깔린 유리는 신경도 안 쓰고 인형에게 죄송하다고 싹싹 빌면서 제발 인형으로 있어달라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유리는 엄마에게 어젯밤에 토끼 인형 꿈을 꿨냐고 묻고 엄마는 유리 너도 그 꿈을 꿨냐고 물으며 에피소드는 끝나는데요. 정말 우연히 두 모녀가 같은 꿈을 꿨던 걸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